좋아요, 구독! 자, 그렇다면 오늘도 시장에 지금 3시 15분 정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종가 베팅할 종 어떤 섹터에서 먼저 찾아오셨을까요? 네, 제가 의료 AI 좀 부정적으로 얘기를 드렸는데 네. 준비한 종목이 반도체 섹터에도 들어가고요. 네. 의료기기에도 들어가고요. 네. 거기다 AI까지 들어가는 좀 풀패키지 같은? 문어발 같은. 그렇죠. 뭐 네. 하나라도 얻어 걸려라. 약간 이런 생각으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이게 워낙 시세가 크게 났던 종목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동훈 아나텍이라는 회사예요. 네.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팹리스 반도체 기업으로 이제 알려져 네. 있고요. 저전력 반도체 기술이 좀 특화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들어가는데 이렇게 우리 보통 저가 핸드폰 말고 네. 이제 프리미엄 핸드폰에는 손떨림 방지 기능 이런 거 OIS라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요 기술이 중급 스마트폰에도 이렇게 보급형에도 많이 이제 적용이 되기 시작했는데 그 기술력을 그 관련된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IC라고 해서 이제 햅틱 우리가 보통 어떤 스크린을 터치했을 때 이제 진동이 붕붕 울리는 약간 그런 네. 느낌을 주는 그런 제품들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재작년까지 이제 적자였다가 작년에 이제 흑자로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 실적이 굉장히 괜찮게 나오고 있는데 뭐 그에 비해서 시총이 싸다라고는 이야기는 못 드릴 것 같아요. 네. 지금 현재 시총이 한 4천억 정도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의료기기 쪽이에요. 신사업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던 이 혈당 체크 진단 키트를 만들고 있었는데 네. 그동안에 이제 우리 당뇨 환자들 같은 경우는 이 피를 갖다가 이 키트에다가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바늘로 찔러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혈당을 체크했다면 이제 뭐 침이나 이런 타액으로 혈당을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기기를 개발을 해냈고 이게 이제 이름이 디셀라이프라고 하는 네. 건데 인도에서도 이번에 특허를 받았고요. 네. 향후 이게 이제 진행이 될 시에는 더 이상 사람들이 비침습적인 만큼 더 인기가 많을 것 같네요. 그렇죠. 이제 네. 침을 바늘로 네. 이렇게 찔러가지고 네. 피를 흘릴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유용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 세계 이 당뇨 환자 인구가 제가 이거 챗GPT에게 물어봐서 거짓말인지 네. 아닌지 확인이 안 되지만 2억 명이 넘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챗GPT가 한 말입니다. 네, 참고하시고요. 챗GPT에게 물어봤더니 2억 명이 넘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바드에게 물어보니까 5억 명이 넘는다고 해요. 그래서 얘기가 달라서 약간 긴가민가한데 어쨌든 뭐 인구 이 당뇨 환자들 그리고 향후 늘어날 당뇨 환자들까지 하면 전 세계적으로 굉장한 인구가 있다라는 거. 그분들은 다 이렇게 혈당을 체크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생각했을 때 굉장히 혁신적인 제품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 이슈가 불거지면서 2023년도 6월 달에 급등세를 보여줬던 종목입니다. 충분히 이제 가격 조정을 받은 상황에서 지금 반등 흐름이 나오는데 요 지금 그 혈당을 체크하는 부분에다가 AI 기술까지 이제 접목을 해서 그 혈당의 어떤 수치 그다음에 향후 어떤 식으로 이제 혈당이 변해가는지 네.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반도체 굉장히 괜찮은 상황에서의 좋은 흐름 거기다가 네. AI까지 이렇게 의료기기에 붙여가지고 움직임이 나오는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적으로 차트 잠시 보시면요. 네. 중요한 저항자리가 24,000원, 25,000원대 이제 저항 구간이 있습니다. 요거 이제 최근에 1월 말쯤에 한번 돌파했다가 눌림이 만들어지고 최근 한 며칠간 다시 저점을 잡고 돌리는 흐름이거든요. 여기에서 최근 뭐 트렌드대로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요 우상향 흐름 좀 이어가다가 저항 돌파하는 시점부터 시세 탄력이 좀 강하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뭐 종가부터 매수가 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매수가는 당연히 종가가 될 것 같고 네. 목표가는 27,500원 정도의 저항입니다. 그 구간에서 눌림을 한번 받고 다시 돌파를 하든지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일단 그 정도 보시고요. 손절가는 저점 이탈하면 추세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네. 2만 300원 잡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종가 베팅할 종목 동은 아나텍 짚어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27,500원, 손절 라인 2만 3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사님께서는 어떤 섹터에서 종가 베팅할 종목 가지고 오셨을까요? 저는 전액 쪽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부분처럼 핵심만 말씀드리면 네. 12월에
그 해외 우려기업 세부 규정안을 발표를 했고 그때 이제 제한적인 게 올해부터 미국에서는 중국의 업체 전액 생산 사용 부분이 제한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 여기에 대해서 엔켄 같은 경우는 2025년 기준으로 가장 증설 부분이 높고요. 동화기업 같은 경우가 한 850만 톤, 솔브레인 홀딩스가 한 1000만 톤 정도 이렇게 캐파의 확보가 가능합니다. 오늘 주가의 흐름들은 좀 동화기업 같은 경우 NKM 동화기업 여기에 더해져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이렇게 다양하게 종목들이 좀 복합적으로 움직이는 상황들인데 솔브레인 홀딩스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미국 법인의 증설 이 부분을 포함해서 좀 주가 같은 경우가 좀 신고가가 발생했기에 움직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